하세요. 아니 그냥 먹고 먹읍시다. 하루하루가 늘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혼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제가 왜 이러냐 그냥 네.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혼자 살았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얼마나 안 치웠으면 종이박스에서 버섯이 폈었대요. 혼자 살 때 필 수 있죠. 종이 충분히 필 수 있죠. 저는 종이박스에서 버섯이 폈다는 얘기를 못 믿었어요. 종이박스에서 버섯이 근데 피죠?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대요. 아 그럼요. 종이박스에서 네. 버섯이 피고 곰팡이니까 곰팡이가 생기고 말고 버섯이 피고 그러는 네. 거죠. 아하. 근데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요리는 참 잘하실 것 같은데. 요리는 잘하십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버릇하니까 빨리빨리 하고 그래도 뭐 맛도 뭐 전형적으로 굉장히 그 주부 관상을 갖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관상도 보세요? 아 관상도 보면 되죠. 쉽긴 안 보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살림살이는 네. 우리 성윤이 씨보다는 지영 씨가 훨 잘하는 네. 스타일. 그래요? 여기. 네. 저는 아무것도 네. 못하는 데요. 아 근데 이래야 되는데 좀. 너무 뭘 다 잘하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사랑받을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잘하고 싶은데 소질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못하시거든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엄마도? 그렇게 집밥이 맛이 없어요. 이거 봐, 이런 스타일이라니까. 목이 안 말라. 목이 안 마르다니까. 반찬 굶어까지 대충 먹으면 되는지 뭐. 그래서 외식을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솔직하게 엄마, 엄마도 솔직히 밖에 밥이 맛있지. 이게. 요리를 잘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남편의 반응은? 백지영 씨가 하시는 요리에 대해서. 요리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저는 국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림이나 아니면 그런 부르치기 같은 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궁합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맑은 국이 있으면 조금 매콤한 찌개나 아니면 조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국찌개도 있어야 됩니까? 네네네. 그렇게 좀 궁합을 맞추고 그렇죠. 맵고 안 맵고 뭐 흰 요리, 빨간 요리 뭐 이런 게 좀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조금이라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크리스찬들. 그런 네. 것처럼 저한테 감사히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하트를. 토끼풀이다, 좀 뭐. 아, 이렇게. 토끼풀 좀 뭐. 토끼풀이다, 좀 뭐. 뭐라도 좀 뜯어먹어야겠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어떻습니까? 좀 철이 없을 때도 좀 있죠? 남편 되시는 분이? 저는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아빠 봐도 아직도 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 비단 뭐 지금 얼굴을 봐도 되게 철없어 보일 때 있고 뭐. 저희들은 철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철이 없거나 힘이 빠지거나 둘 중에 여긴 철이 없고 왜 힘이 빠지신 적이에요? 이게 남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그렇게 그 어지르고 이런 거 보면 조금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나이 차이로 인한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정말 한 번도 없었고 그래요. 심지어 가끔 오빠라고 불러요. 아홉 살 차인데? 왜요? 오빠 이렇게 불러요. 아~ 매달리면서 오빠 끌고 가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 지영 애기 일로 와. 이러고. 아 어떡해! 사실은 우리가 연상하고 살아나는 게 우리가 운명이었어요. 그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내가 장담하는데 네. 성유리 씨도 연하하고 결혼합니다. 아 그래요? 내 장담해요. 한마디로 제가 빅뱅의 승미 씨나 비스트의 이기광 씨를 만나는 거나 비슷한 건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승미 씨도 너무 매력있고 기광 씨들이 싫어하시겠죠. 아유. 그렇지 않더라니까. 굿럭 굿럭 나이 같이 살면 나이를 잘 못 느껴요. 우리 근데 걱정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둘은 못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면 네. 느껴져요. 아,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는 피부과 자주 가고 남편은 안 보내고 그런 건 이제 절충이 가능해요. 저는 좀 좋은 화장품 뭐 이렇게 뭐 콜라겐 뭐 이런 거 많은 거 쓰고 이분은 그냥 삐쩍삐쩍 말른 거 그냥 쓰게 하고 그런 걸로 약간 절충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너와는 촉진시키고 그렇죠. 저는 내 너와는 좀 단계하고 그렇죠. 이쯤에서 또 정성원 씨가 제보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네. 네. 자, 제보 많이 하시죠. 네. 난 이제 키스씬 하면 안 돼?
아, 네. 그게 아니고요. 네. 보통 키스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우들? 모르죠. 저도 모르잖아요.